오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.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? 안녕하세요. 려덕 컴퓨터의 려덕입니다.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?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. 오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. 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할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. 그래서 오늘은 제 이 두 손이 빠를지, 여기 있는 이 브루스터에 불이 빠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우리가 알다시피 라면은 5분이면 끓이잖아요. 단 5분이면 끓일 수 있는데 PC는 5분 안에 조립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딜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. 와이프는 여기 있는 면발이 가장 굵은 너구리를 끓일 거고요. 물은 찬물을 사용할 거예요. 저는 여기 있는 부품 박스들을 다 개봉을 한 상태에서 부품들을 꺼내놓고 조립을 시작을 할 겁니다. 일단 저는 이렇게 부품들을 다 박스에서 꺼내만 놓은 상태입니다. 시작해 볼게요. Ready to roll out! Delighted to serve! 너 물 먼저 받지 마라. 받고 있어? 어. 뜨거운 물 받지 마. 찬물 받아. 알았어. 준비. 잠깐만. 나 긴장돼. 이게 뭐라고. 준비. 시작. 손 떨린다, 야. 나 하나만 끓이면 되지? 아니, 세 개 끓여. 셋이 먹을 건데. 세 개 못 끓여. 냄비가 작아. 빠르게 안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아. 내가 이겨. 이거 아니야? 내가 이길 것 같아? 야, 물 벌써 다 받아줬어? 나 손 정리 안 한다. 아니? 아니, 손 정리하면 내가 어떻게 이겨?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? 우리가 이기지, 동현아? 물론이죠. 너무 꼬들꼬들하게 하면 안 된다. 왜?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데? 아니, 아무 너무 꼬들꼬들하게 하지 마. 안 돼, 그러면. 인간적으로 색이 많다, 너무. 두 개가 나을 것 같습니다. 그치? 예. 두 개 할 거면 물 버리고 다시 두 개 취해. 다시 받아. 처음부터 다시? 아니, 정수기에서 다시 받으라고. 지금부터 다시 하라고. 기본적인 선 정리는 해야지 되겠지? 물 끓으면 얘기해라. 센 불로 하고 있냐, 설마? 센 불로 해야지. 조립이랑 같이 하는데 물은 중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빨리 끓어라. 너무 꼬들하게 하면 안 돼. 진짜 니네 먹을 수 있을 정도 해야 돼. 과자 되면 안 된다. 질까 봐. 말 겁나 많아졌어, 오빠. 맞습니다. 야, 벌써 끓어? 야, 이거 나서 다 줘야 되냐? 다 줘야지, 당연히. 오빠가 하는 대로 해야지. 야, 그럼 손 정리도 해야 되잖아. 나 손 정리는 안 한다고 분명 얘기했다. 손 정리를 해줘야지. 야, 장난하냐? 그럼 너 먹는 것까지 해. 그럼 내 손 정리할게. 국물까지 다 먹어, 너네. 아니, 그게 아니라 선 정리 안 한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. 했던 말 또 하지 마. 얘네 라면 봉지 꼭 뜯어놨냐? 당연한 거 아니야? 동현아,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끓고 있어. 컴퓨터 켜지는 거 확인도 해야 돼? 당연하죠. 물이 끓어, 물이 끓어. 아주 좋습니다. 오빠 쫄게 해야지. 뚜껑까지 닫아야 되냐, 근데? 당연하죠. 관심이 없다, 너한테. 윈도우도 깔아야 되는 거 알지? 왜 그래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부팅 확인은 하셔야죠. 오, 익는다. 익는다. 너네 면 언제 넣었어? 아까. 스푼은? 지금. 나 끝. 어? 그래도 끝인데? 조립 끝났다고. 아! 끝났다고. 야, 익을 때, 익을 때까지잖아. 익었다니까? 익었지? 익었죠. 아, 막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나 끝났다. 나 분명히 끝났어. 부팅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. 저희가 이겼네요. 와... 부팅 됐어. 안 보입니다. 아, 저도 돼. 일단 이거 먹고 야, 싶어. 이거 보여줘야 돼. 끝. 얘네 뭔데? 안 익었잖아. 어, 봐봐. 확인해봐. 아, 뭐 안 익... 확인해봐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과자야, 뭐야. 과자라니, 안경.
앞에 안 보여. 겉구려 먹어봐. 내 양심 없냐? 진짜? 안 익었어? 먹어봐. 딱딱하잖아. 먹어봐. 진짜? 진짜 진짜 하면서 계속 끓이지 말고 먹으라고 지금. 딱 봐도 면발이 지금 이게. 양심 없네. 여기 끄지마. 아 이거네요. 동현이 줘봐. 이거네요. 야 먹어봐. 아니 너 양심 없네. 아니 맛있는데요? 아니 맛은 있지. 아, 면, 아, 너 면 아, 씹지 말고 좋아. 너 삼키잖아 그냥. 제가 좋아하는 라면입니다. 내가 이겼잖아. 니네 진짜 인사 알았어, 그렇게 뭐 살지마. 오늘 제가 이겼습니다. 봐봐. 어? 팀 잘 되잖아. 근데 선정리 다시 해야 돼. 제가 이겼습니다. 형님 먹을래 친구야? 진짜 익었네. 길쭉하네. 맛있네. 맛있어 맛있어. 우리 점심 뭐 먹냐? 오빠는 이거면 됐지. 살 뺀다며. 먹는 거 많이 먹어. 살 뺀다며. 진짜 짜증나. 살 뺀다며. 아, 나중에 뺄게. 죽기 전에 뺄게. 죽기 전에 언제? 너 라면 잘 끓이네 너. 빨리 건져가봐. 면 건져가봐. 오늘 매운가 봐. 매워? 아니야 괜찮습니다. 저희 직원이 매운 거를 못 먹어요. 아니야. 맞아. 스프 없다고. 아 바본가? 알아야지. 라면 뭐 끊어봤어야지. 아까 상태가 이랬다고, 이랬다고 꼬들꼬들꼬들. 아 맛있네. 뭐 먹지 근데? 먹으면서 먹는 걸 생각하니까 참 한심하다. 먹어 이제 먹어. 아니야. 이건 아니고 내가 아까 전에 했을 때는 그건 먹어도 돼? 이게 더 풀렸는데? 어? 생각해봐야 되잖아. 왜 이래? 토할라 그래. 아 그거 먹고 있네 더럽게. 영상에 넣으셔야겠는데. 아니 안 하던 짓을 해. 좋은 거 절대 안 하거든. 고기 아닙니다. 그건 차라리 어? 그 얘기를 하지 말든가. 조촌 열었나? 아, 치킨 한 두 마리만 먹고 싶다. 나쁘지 않은데요? 리오. 네! 제가 이겼죠?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요?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바빠요. 그래서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.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죠. 이게 뭐냐? 여행 가요. 여행 브이로그를 올릴 거예요. 갑자기? 는 구라. 이게 뭔지 아세요? 전 세계 천대. 우리나라에는 단 한 대밖에 없는 컬러풀 RTX 2080 Ti 쿠단입니다. 저희가 리뷰해가지고요.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